그림책은 애들이 보는 책이라는 그 편견을 저도 그렇죠.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진짜 편견이더라고요. 이제 관심을 딱 갖게 되기 네. 시작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애들이나 보는 그림책이라는 편견만 딱 끼면 사실 어른이 즐길 수 있는 독서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걸 아마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림책은 워낙에 이제 그 글밥의 양이 적고 네. 또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많이 남겨두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층을 위해서 더 좋은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 네. 즐길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이고 네. 그림책 학교 원장이고 또 이 네. 책의 저자인 네. 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렇게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하는 네. 날이 저희도 많이 컸나 봐요, 이제. 아유,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니 제가 많이 컸나 봅니다. 네, 오늘은 작가님으로서 모셨는데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라는 네. 책을 첫 책이신 거죠? 첫 책입니다. 네, 첫 책을 내게 네.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도 되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무슨 의미인지 어떤 분들을 위한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소개를 하자면 그림책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그림책을 더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 아이에게 그림책을 더 잘 함께 읽어주고 싶은 엄마들을 네. 위한 그림책 에세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원래 그림책을 읽으셨어요? 아니면 네. 엄마가 되고 육아를 하면서 그림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도 뭐 그 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림책은 네. 당연히 아이의 책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림책을 뒤적여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림책하고 인연이 닿게 됐던 것은 네. 출산이 가장 큰 네.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네. 다들 이제 엄마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딱 낳고 나면 거의 뭐 1년 가까이는 제대로 잠을 없잖아요. 잘 수가 없죠. 중간중간 아이 먹여야 되고 네. 또 자는 거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깨면 또 달래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는 뭐 깊은 잠을 자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도 또 그렇기도 하고 네. 저한테도 계속 네. 그런 나날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늘 그런 것처럼 이제 밤에 잠이 깨가지고 네. 이렇게 좀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네. 제가 한 권씩 사두었던 그림책을 이렇게 읽다가 네. 어느 날 저와 운명처럼 한 네. 권의 그림책을 만나게 되면서 네. 그림책과의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그림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 그 네. 제일 첫 장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민들레는 네. 네. 민들레라는 그림책인데 네. 아주 단순하거든요. 계속 반복돼요. 뭐 이래도 민들레는 민들레, 저래도 민들레는 민들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제가 너무 당황스럽게도 그 그림책을 딱 마주하면서 네. 아, 뭐야 이 감정 뭐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밤에? 네. 네. 다들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 밤에 혼자 네. 너무 놀랬죠, 저도. 아니, 그림책 한 권을 겨우 펼쳤는데 내가 막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다니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제가 가져왔던 제 마음속에 어떤 복잡함들이 네.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조금 힘이 들었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마도 저한테는 그 시간들이 이제 엄마가 됐으니 기뻐해야만 하고 네. 감사해야만 하고 네. 그리고 문지혜보다는 아이의 엄마로 훨씬 더 충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과 부담 같은 게 아마 저를 조금 누르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기쁜 게 당연하고 감사한 게 당연하니까 이게 고민이라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복잡한 마음 같은 걸 저 혼자 갖고 있다가 아마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제 네. 어떤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연이 시작이 됐죠. 마치 그 출가한 스님이 네. 깨달음의 순간을 얻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아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마냥 막
출산을 한다고 해서 마냥 막 무성애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 사회는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맞아요. 네. 네, 안 그러면 뭔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니?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하니? 아, 너 진짜 좋은 거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아, 여자 행복이라는 거 별거 없다. 아이 키우면서 얻는 행복이 네.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 실제로 나의 감정은 그렇게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고 늘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닌 저의 마음이 네.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뭔지를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네. 처음 마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림책이 집에 원래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책은 왜 사다 두셨던 거예요?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네. 그 저의 유일한 외출이 네. 잠깐 아기를 맡겨두고 네. 서점으로 가서 아이한테 읽어준다라는 이유하에 서점을 나가서 네. 그림책을 한 권 한 권 이제 사서 집에 모아두는 게 저의 유일한 외출이고 취미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을 밤에 혼자 마주하게 되면서 네. 내가 생각했던 그림책의 세계와 다르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이게 민들레는 민들레 그 한 소절을 사실 여기 책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 구절을 읽고 저도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그냥 민들레는 민들레 너는 그냥 너 그 자체다 맞아. 이런 네, 의미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림책은 그냥 애들이 읽는 책 아니야? 이런 편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책을 처음 인연으로 해서 지금은 그림책 학교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되셨잖아요. 또 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그림책 학교는 어떤 네. 분들을 위한 곳인지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림책 학교는 네. 그림책을 바탕으로 클래스가 열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래스요? 아이들을 위한 수업, 네. 성인을 위한 수업,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 또는 어떤 가족의 단위를 모셔서 네. 그림책으로 신체 활동, 뭐 예술 활동을 하면서 저는 놀다 가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요즘 이제 그림책 을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더 넓어져가지고 꼭 그림책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치료사, 네. 아동심리상담사 네. 이런 분들께서도 네. 그림책을 베이스로 상담과 수업을 이어가는 역할들로 이렇게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네.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림책을 같이 읽는 곳인 줄 알았는데 네. 그걸로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군요. 네. 아이를 위해서 책을 샀지만 네. 성인인 작가님께서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사실 성인들도 그림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보라님처럼 그리고 네. 지금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처럼 그림책은 애들이 보는 책이라는 그 편견을 저도 그렇죠.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진짜 편견이더라고요. 관심을 딱 갖고 게 되기 네. 시작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애들이나 보는 그림책이라는 편견만 딱 끼면 사실 어른이 즐길 수 있는 독서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걸 아마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그 그림책 수업 같은 것도 저희가 그림책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맨 처음으로 시작한 성인을 위한 책은 그 엄마 책 학교라고 해서 네. 엄마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었거든요. 네. 아마도 그 엄마들 같은 경우는 다들 상황은 다르지만 뭐랄까요? 아주 그 굵직굵직한 고민과 또 걱정들은 비슷한 것들을 공감하고 있고 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네. 훨씬 더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이 제가 지은 이 네. 책의 제목이 된 건데 네. 그 엄마들을 모시고 제가 그림책 수업을 이제 하다가 책 여러 번을 이제 같이 읽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그림책의 대목을 이제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네. 엄마들을 딱 바라봤죠. 그 네. 대목이 뭐였냐면 네. 나는 날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대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딱 읽고
물론 저한테도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기도 했었죠. 네. 읽고 딱 엄마들을 바라봤는데 아, 여섯 분께서 네. 아무 말 없이 정말 크게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네. 그 광경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날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른 엄마들뿐만 아니라 네. 저는 성인들 특히나 그림책은 워낙에 이제 그 글밥의 양이 적고 네. 또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많이 남겨두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층을 위해서 더 좋은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 네. 즐길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 듣고 네. 보니까 네네. 좀 함축적인 시를 읽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읽어주신 구절 있잖아요. 네. 저는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들으면서 네. 아, 얼마나 좀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공감과 위안도 되고 살아왔던 안심도 되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막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일을 하는데 아이 때문에 일에 100% 제가 몰입을 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은 막 집은 또 난장판이고 아,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네. 그 생각이 불현듯 확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기도 한 것 같고 꼭 엄마가 아니어도 보라님처럼 이렇게 네.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꼭 엄마가 되고 싶어 해서 아이를 낳은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자기만의 커리어를 쌓고 있다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 원래 하고 싶었던 꿈들이 있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 약간 자아가 막 흔들리는 순간들이 올 수도 맞아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뭐랄까요 그 결혼을 하고 한 6년 가까이 제 일을 하고 네. 또 신혼 생활을 즐기다가 네. 계획을 해서 이제 6년 후에 아이를 가진 경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면 이런 힘든 일들이 있고 너 이런 감정이 되게 심하게 들 거야. 너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버텨봐. 누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면 훨씬 더 그 시기가 좀 수월하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저 좋은 거, 행복한 거, 육아에서 얻는 기쁨 이런 것만 이제 듣다가 아이를 갖고 키워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이 네. 저를 찾아왔었던 것 같고 그렇구나.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거의 매일 이제 리뷰를 네. 찾아보거든요. 네. 거기서 제일 좀 가슴이 아팠었던 게 네. 본인도 몰랐던 감정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83년생 문지혜라는 네. 그 네. 챕터를 읽으면서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기는 그 시기에 불행하지도 않았고 네. 뭐 그렇게 크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순간을 마주하니까 자기도 막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의 저처럼 네. 말하자면 알고 있지만 뭔가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을 이래서는 안 돼 하고 뒤로 밀어놨거나 모르는 척하면서 그 시기를 흘려보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네. 더 반가운 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 나도 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네. 꿈이 있는 사람이고 네. 언젠가는 그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겠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아.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판매량과 관계없이 네. 정말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저는 정말 충분하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저는 이제 회사에서 처음 네. 접하고 읽었는데 네. 회사에서 읽는 와중에 그 민들레는 민들레 부분이랑 83년생 문지의 네.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회사인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 이제 모든 엄마들이 다 꿈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 뭐 나는 옛날에 병원에서 맞아. 일했고 그 부분을 읽는데 에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이. 그것도 저희가 엄마 책 학교라는 수업에서 이제 네. 나눴던 엄마들과의 이야기인데요. 한 엄마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제 네. 제가요.
옛날에는 모였는데 네. 제가 굉장히 이제 막 일이 많아지면서 회사가 저한테 막 기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 그쵸. 다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네. 아 지금은 그냥 내 매니저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섞여있는 농담과 또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과 네. 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바람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 네. 감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책 좀 읽다 보니까 네. 또 그 부분 지나고서 그 부분도 있었어요. 크게 네. 한번 아프셨던 적이 네네. 있었다고. 우리의 모든 날들? 맞아요. 어, 네.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 그때 느꼈던 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딱 벌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일들을 막 해내다 보니까 그냥 네. 알고는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내가 감당해낼 체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지금 쓰면서 살고 있다. 아 이거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네.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 이거 지금 몸이 뭔가 상하고 있다.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내심 아 별일 있겠어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검사 결과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대학병원을 한번 반드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무서웠어요. 청소년력 같았을 거예요. 결국은 네. 그 최종 판독 결과가 네. 괜찮다, 정상적인 세포의 반응이었다라는 결과를 듣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었었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진짜 저는 뭐 이리 손에 안 잡혔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정말 다 했었던 것 같고. 같아요. 아기가 제일 저는 정말 눈에 밟혔고 네. 책에도 썼지만 남편은 뭐 잘 살고 있을 것 같았고 아 이미 상상은 네, 내가 없는 세상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엄마도 걱정이 됐고 네. 아 아무튼 정말 정말 많은 그 거의 공포의 수준으로 한 달 가량을 버텼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건강하다 괜찮다라는 네. 결과를 네. 듣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딱 들고 네. 마트를 갔어요. 이제 장을 보러 가벼운 발걸음으로 네. 다 걸어갔는데 이 나무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장면처럼. 매일 받는 그 햇빛이 저를 쫙 비추면서 네. 제가 너무 가벼운 발걸음으로 장바구니를 딱 들고 가고 있는 그 마트에 걸어가는 장면이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새삼스러움을 제가 그때 처음 느꼈었던 네. 것 같죠. 그냥 일상인데 되게 소중해지고 되게 소중하고 감사해지고 되게 지지고 볶는 이 집과 네. 뭐 나의 일터와 그리고 아이의 찡찡대는 소리가 이게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가장 바라던 일상인가를 네. 너무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네. 아 뭐랄까요 그런 생명을 느낌 아니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느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고민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별것 아닌 그쵸, 그쵸. 고민인지 얼마든지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털어버릴 수 있는 고민인지 그거를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읽었던 그때 꺼내봤던 그림책이 네. 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때 소개했던 그림책이요. 네. 그 주인공 아저씨가 이제 나와요. 근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네. 마을에 내가 늘 살고 있는 마을의 풍경들을 계속 찍어요. 네. 계속 같은 풍경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같은 풍경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무의 색깔과 뭐 벽의 색깔과 네. 그리고 하늘의 색깔과 구름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 장면을 그림책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하루하루는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매일매일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 없이 긴 말 없이 그 그림만으로 전해준다는 게 바로 그림책의 매력이 아닐까. 저에게 새 생명을 준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으니까 성인이 봐도 되게 막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네. 있고 메시지도 담고 있고 그런 게 그림책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아이한테 그 책을 같은 책을 읽어준다면 네. 재미가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어른이 생각한 이 그림책 너무 좋다 하는 네. 것과 아이가 골라오는 책은 전혀 다르거든요. 달라요? 네. 그래도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 네. 내가 관심이 없는 그림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엄마가 너 책 가지고 와봐 내가 읽어줄게가 아니라 네. 그림책은 애들 책이라는 편견만 깨면 네. 함께 그림책을 읽고 서로 다른 상상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는 과정을 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너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입장이 아니라 같이 즐기면서 그렇죠. 같이 배우는 거예요. 네, 네. 그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원래 청소도 하라고 해서 하면 하기 싫고 맞아.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하고 이 비유가 지금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예요. 찰떡이에요. 네. 엄마가 청소하라고 해서 하면 하기 싫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아예 애한테 책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네. 나도 읽고 배우는 게 그렇죠. 있고 아이한테서 얻어가는 게 있고 아유 그래 책이나 읽자 하면서 읽는 거죠. 가져와봐 읽어줄게가 아니라 그게 저한테는 아마 이 그림책을 새롭게 접하게 되고 네. 뭐 다가온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아 네. 지금 또 이렇게 책을 막 한 구절씩 소개해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림책에 대한 흥미가 막 생기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림책 한두 권 정도 혹시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다고. 제가 아름다운 실수라는 코리나 루켄의 책을 코리나 루켄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작가의 데뷔작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네. 그림책 학교의 어떤 수업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책과 수업이 아니었나 가장 인기가 많았기도 했고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네. 싶은 책이기도 해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네. 자, 소개를 한번 네. 해드려볼게요. 네. 자, 제목은 아름다운 실수입니다. 네. 아, 오, 되게 간단하네요. 네. 우와. 보세요. 아, 실수. 뭐가 실수일까요? 어, 글쎄, 눈이. 그쵸, 눈이 짝짝이에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그림을 작아요. 그린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망했을까? 버렸을까? 조금 훌쩍 뛰어넘어 볼게요. 자, 다 그렸는데요. 아이의 몸과 땅이 떠 있어요. 아. 아, 이거 실수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까? 아이하고 같이 물어봐 주세요.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 롤러스케이트를 타면 바닥 위로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아.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와. 이렇게 풍선을 더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요.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 네, 너무. 아, 그림책이 이런 거였구나. 네. 진짜 그냥 단순한 그림이랑 뭐 네. 그림 동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30, 40대 남성, 그러니까 네. 아빠들의 어떤 리액션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림책 학교에서 아빠들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 네. 어, 그 무덤덤하고 무뚝뚝한 아빠들이,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 그림책을 제가 정말 부모님들께도 꼭 소개하고 싶고, 또 제 네. 책 안에도 소개를 한 책이기도 합니다. 와, 이런 책을 아이들이 아들한테도 읽어주셨나요?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우리의 아기는 아직 안 읽었어요. 아, 네, 그림책 학교 아이들이랑 저는 이 책을 읽었었는데 네. 그 이 책 안에도 나와 있지만 네. 실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아. 너의 실수를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를 물었을 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모님들께서 실수에 엄격하시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엄격함이 굉장히 지나 치면 실수 자체를 실패로 여기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아이는 네. 의도적인 실수가 그려져 있는 도화지를 줬을 때 네. 나는 그리지 않겠다고 그림을 아예 거부한 친구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네. 실수가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실패가 아니라 이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 네.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꼭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